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한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이거 로고 언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 지난번 왔을 때니까 아마 한 4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오래됐나? 그때 무슨 드라마 같이 할 때 아닌가 그때? 그때가 귓속말 끝나고 1년 후쯤에 제가 또 나왔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아, 3년 됐네요. 3년. 그렇게 됐나? 네. 이야, 참 뜨문뜨문 나오세요. 감 보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근데 상윤님, 네,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앉으셨던데 왜 이렇게 바꿨어요? 아, 이쪽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욕심을 좀 냈습니다, 제가. 아니, 농담이시고 지금 카메라 보이는 라디오가 또 네. 있어가지고 이쪽 자리가 좀 더 좀 앵글이 좋은 것 같다. 오, 저한테 이쪽은 옆 얼굴밖에 안 나와요. 네. 제가 약간 옆 라인이 괜찮거든요. 네, 어필을 좀 하려고. 아, 근데 아, 상윤 오빠가 네. 저렇게 배려가 많잖아요. 네, 많죠. 하, 연기하시기가 참 좋으시겠어요. 네, 뭐 워낙에 진짜 배려가 많은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건 엄청 축복인 것 같아요. 그나 상대 그렇죠? 배우라고 부르죠. 이렇게 진짜 절대 분량이 많은 진짜 그런 배우가 이렇게 배려가 많으면 네. 진짜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해요? 네. 네.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왜 저를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제가요? 뭐 현장에서 뭐 조금 뭐 네. 여기서는 뭐 아니 저희 현장에서는 약간 늘 피곤하신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으신 느낌이었는데 여기 아침장에 딱 오니까 뭔가 이렇게 빠리빠리빠리 이렇게 뭔가 그쵸.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나 저렇게 생동감 있는 선배님의 모습은 네네. 현장은요. 네네. 제가 이거 다 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서 또 그걸 하시는 하고 거니. 그쵸. 분장하고 막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아세요? 자전거를 또 여기까지 철회마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셔서 또 어쨌든 파주까지 현장까지 파주까지 걸 또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 끝나고 내기를 또 하세요. 내가 너보다 빨리 갈 거야 이러시고 저는 차로 가는데 실제로 차가 막히니까 먼저 도착하셔서 인증샷을 찍으셔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야, 진짜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저기 그 보니까 오늘도 촬영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네. 끝나고 바로 갑니다. 상윤 씨도 저는 조금 이따 갑니다. 조금 이따가 한희 씨는 뭐 바로 네. 이동. 네. 아이고. 그런데도 저희가 이 아침창에 예 아침창 가족들과 나와야죠. 네, 나와야죠. 인사 무난 인사 드려야죠. 네. 예. 예. 예, 백골이 난망이 옵니다. 아유. 그런데 얼마 전에 네. 저 지난 주인가 언니가 여기 나오셨다고? 언니가요. 네. 그 날짜를 되게 정확하게 2009년 6월 26일 6월 26일을 기억하더라고요. 2009년이요. 네. 네. 아침창에? 아침창에. 2013년이었나? 아무튼 연도를 제가 기억하는데 6월 26일을 기억하더라고요. 김창환 선배님을 뭐 굉장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니, 그때 되게 인상 깊었었나 봐요. 오. 선배님의 그 언니가 여기 왜 나오셨어요? 가야금 연주자. 가야금 연주자. 예, 예. 공연 아마 홍보 때문에 음반이랑 공연 홍보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언니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시죠. 예, 잘 지내시고. 예. 언니도 원더우먼 자주 보십니까? 아, 거의 매주 보죠. 거의 매주. 예, 예. 모니터 가족들의 모니터가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유, 예. 상인 씨도 누가 주위에서 모니터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많습니다.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주로 주로 뭐 가족. 친지, 친구, 선배, 후배, 뭐 전 세계인들, 뭐 네. 전 세계인들까지 갔어요. 근데 본인들은 막 자기 연기 끝나면은 막 가서 지금 찍은 씬을 한번 보기도 하고, 뭐 정이 마음에 안 들면 아 다시 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잘라서 그 그때 보는 것과 주기여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너무 다를 거예요.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전체를 자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작업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숲을 보면서. 맞아요. 그게 막 해도 막 몇 회 걸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1부 찍다가 8부 찍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항상 그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는. 총알 실탄을 항상 장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쏠 수 있게. 무슨 남성분하고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김창수 선배님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저 처음 뵀을 때 창수 선배님이 저한테 하신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선배님? 모르죠. 아, 왜 이렇게 터프해. 제가 한창 이 원더우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줄넘기를 막 이렇게 빠르게 뛰고 있을 때 청아 선배님 처음 뵀는데 청아 선배님 그 말씀에 아 내가 너무 터프한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던 선배님의 한마디. 아, 예. 조금 더 여성스럽게. 아니요. 아니에요. 승욱한테만 여성스럽게 좀 하세요. 아이고 참. 이미 틀렸어요. 윤정도님? 첫 회부터 빠지지 않고 봤어요. 세 분의 케미, 티카티카 너무 재밌어요.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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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티키타카. 잘못 썼는지. 이렇게 제가 뭐 학다 선생님이랑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저 받아치시고 또 받아치고 이렇게. 아 그게 주고받은. 주고받은 그런 게. 그게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키타카. 핑퐁 핑퐁 핑퐁처럼. 아, 이소라님 원더우먼은 스토리가 빙빙 안 돌아서 좋아요. 스토리 바로바로 진행되고 연기력 그쵸. 다들 대박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고 통쾌한 드라마 끝까지 본방사수 할게요. 화이팅. 이게 재밌고 통쾌한 우리 이거 무슨 그래서 코믹 무슨 서스, 무슨 드라마라고 그랬죠? 코믹버스터? 코믹버스터. 아니요. 이 드라마 이게 장르가 코믹버스터예요. 네. 코믹버스터. 버스터는 맞는 것 같아요.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와 코믹버스터. 코믹버스터. 좋아 진짜 잘하셨다. 코믹버스터 원더우먼. 원더우먼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코믹 대박 뭐 이런 뜻이네. 그죠? 함은정님. 드라마 실시간 대화창에 이렇게 칭찬일색의 악플 찾아보기 힘든 드라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4943님 의학 두 분 너무 좋아요. 매일 영상 클립 보면서 본방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이었네요. 내일. 내일입니다. 네. 오, 내일이죠. 멀지 않았어요. 내일 하루 잠깐입니다. 2999 밤 10시죠? 밤 네, 10시. 밤 10시입니다. 금토. 2990님 6개월 아기 육아하고 있어요. 매주 드라마 본방 사수하려고 금토 10시 와. 전에는 아기를 꼭 재우잖아요. 아니 제 친구들도 아기 엄마들이 있는데 네. 그 딱 육퇴를 하고 나서 딱 10시가 그렇게 딱 그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 10시가 여러모로 네. 원더우먼을 보는 겸 이제 육퇴를 딱 끝낸 그 딱 찰나에 시작하는 그 드라마. 육아 퇴근. 네, 육아 퇴근.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야 빨리 좀 자라. 플리즈. 6878님 원더우먼 덕분에 엄마가 웃어요. 아유, 가을만 되면 감사합니다. 우울해하시는 엄마였는데 원더우먼 방송되는 금토일에는 아침부터 웃고 계십니다. 아유, 본방으로도 감사합니다. 보고 재방 또 챙겨보고. 아이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얘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저를 보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어떤 분이 건너서 이 얘기를 네. 꼭 전하라고 해서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어떤 분이 몇 년간 자기가 웃을 일이 본인이 웃으실 일이 없었는데 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깔깔깔 소리내서 웃은 게 정말 몇 년 만인 것 같다고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웃게 할 수 있다는 게 감동스럽죠. 네, 굉장히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제 상인 오빠가 네. 거의 개그 수준의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빠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사실 웃기죠. 이 진짜 사실은 굉장히 장난꾸러기인데 네. 우리 김창완 선배님이 개구쟁인 건 뭐 이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이상윤 선배는 사실 모를 건데 아 이거를 모르면 어떡하나 막 이런 왜 나만 보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깝죠. 아깝죠. 근데 저기 상윤 씨는 첫 촬영 때 알아요? 첫 촬영 뭐 했는지? 첫 촬영 기억납니다. 야 기억력들이 진짜 대단하시네. 저는 뭐 몇 신 안 됐는데 첫 촬영이 이거 워낙 오래 전에 찍어놔서. 아, 뭐. 네, 근데 뭘 찍었어요? 무슨 첫 촬영이 그 미국 장면을 찍었어요. 미국
장면. 미국에 있는 장면. 미국에 있는. 그거 그 별 보고 막 이런 거야? 별 보는 거랑 그 장례식 장면이 거의 첫날이었거든요. 아, 어머니 그래. 장례식 장면이 처음이었는데. 그게 야. 미국이었어요? 근데 일산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요? 일산이요. 일산. 미국을 가장한 일산. 미국을 가장한 일산에서 지금 일산에서 일산 아 메이드 인 일산 미국. 메이드 인 일산. 근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미국 같았어요. 아,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기에도 정말 미국에서 촬영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네. 그 곳을 정말. 아 그러면은 상윤 씨랑 저기 인천공항에서 찍을 때. 네네네네. 그럼 미국에서 와서 찍은 거 아니에요? 난 미국에서 오신 줄 알고 내가 환영 나갔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네. 아이고 느낌 가득. 아니 처음 이렇게 만 상윤 씨 처음 만난 게 거기잖아요 공항. 네네. 내가 만난 저희. 거. 두 사람은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는 그 파주에 있는 한 카페에서 둘이 이제 그것도 약간 티키타카여가지고 첫 촬영 때 이거를 괜찮을까 했었는데 첫 촬영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안착되고 둘의 이 케미가 딱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있다 됐다 이 드라마 됐다 가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던 된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첫 촬영 때 딱 아 큰일 났다. 이런 느낌도 있죠. 예. 그래요? 예. 이게 막 그게 어떤 가슴이 철렁하나? 철렁보다 내가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나라도 잘해야겠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왜 둘 다 이렇게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케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케미가 이 합이 맞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게 연기인 것 같아요. 내가 밥 먹었어 하면 먹었어. 뭐 먹었어. 나 오늘 뭐 먹었지? 이게 왔다 갔다 진짜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안 맞으면 서로 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난 지금 대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밥 먹었어? 나 먹었어요. 연기가 네. 아주 그냥 물이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두 분 앞에서 제가 무슨 자 이건 너무 수다만 떠는 거 아닌가? 네 그러게요. 뭐야 시간 3분 다 갔네 벌써. 근데 저는 아까 일부 들으면서 왔는데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에 제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뭐요? 우리 상윤 씨와 이한희 씨가 나옵니다. 저는 아니, 우리 이상윤에 대한 이 선생님의 애정 저희끼리 항상 이렇게 질투하면서 싸우거든요. 이게 선배님이 우리 이상윤이 우리 상윤이는 꼭 우리 상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둘이 뭐야 정말? 노래 한 곡 듣고 좋습니다. 네. 네, 할 말 없을 때는 또 노래 들어야죠. 노래 틀고 보자. 자, 김정한 밴드입니다. 아, 상윤 씨가 이거 틀어달라고 그러셨대요. 기타로 네.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아이고,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이거는 한희 씨가 늘 부르고 다 이거 저기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네. 아니 왜 이걸 흥얼거리고 다니? 결국은 OST로도 올라갔잖아요. OST로 네, 그게 참 희한하죠. 제가 창원 선배님 뵙고 나서 창원 선배님의 에너지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때부터 산울림의 곡을 막 미친 듯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까지 막 파서 듣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진짜 한 아티스트 외에 그 영화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좀 몰아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산울림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몰아듣지 않았지? 막 이런 생각 파면 팔수록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술 취한 씬에서 출주정을 하는데 제가 그 지나간 아마 이번 주에 방송 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기타로 오도바이 타자면서 막 이렇게 술주정을 하는 걸 막 몇 번 했어요. 그런 씬에서 했더니 이게 OST로 바로 근데 사실 이 의미 가사나 이런 진짜 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저희 드라마랑도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네.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니까 감독님이 야 이거 그랬고 뭐 엔딩곡으로도 쓰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한희 씨. 네. 한희 씨가 정엽 씨 이 노래 좋아하나 봐요. 근데 네. 안아줄게요. 저희의 이 승욱과 연주의 그 러브라인 때 항상 네. 이 심쿵할 정도로 이게 또 정엽 씨가 또 굉장히 또 달달하죠. 달달하시잖아요. 네. 그다. 어, 그래서구나. 이것도 OST. OST입니다. 원더원 OST.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청환입니다. 자, 오늘 가을 정말 스페셜 초대석. 아, 이한희님, 이상윤님, 우리 이상윤 씨 이렇게. 우리 이상윤 저놈의 우리 이상윤. 원더우먼 두 주인공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0866님, 보라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입니다. 드라마 시청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 분이에요. 정말 최고입니다. 4342님, 오늘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한승욱 씨랑 강민아 씨가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조윤주 씨가 나온 건가요? 혹시 강민아 씨라면 좀 물어봐 주세요. 시댁 식구들 중 가장 얄미운 사람 누군가요? 아, 가장 얄미운 사람. 참, 저는 결혼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이 며느님들이 정말 통쾌해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풍선으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뱉어버리니까 굉장히 통쾌하시다고 그 얘기 마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식구들 중 누구냐. 8771님, 이한희 배우님, 드라마 보니까 대사량이 어마어마하던데 어떻게 그 많은 대사를 외워서 연기를 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세요. 제일 외우기 힘들었던 대사는 뭐예요? 아, 대사가 이게 상대방이 있고 대화를 하는 씬이면 유추를 하면서 네. 대화를 하는 건 오히려 좀 괜찮아요. 그건 암기법에도 나오잖아요. 연상 연관으로 해서 연결 연결되니까 네. 상대방이 하면 거기에 단서가 있고 맞아요. 또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연주는 그런 씬보다는 이제 독보적으로 혼자 랩에 가까운 속도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아붙여야 되는 씬들이 거의 많았어가지고 그런 씬들은 이제 뭐 거의 랩을 한 나는 랩을 한다. 하니가 랩을 한다. 이 수준으로 이제 입에 그냥 착 붙이는 거죠, 그냥 절대 NG가 날 수가 없게 붙이는 거예요. 야, 근데요 이게 대사라는 게 머릿속으로 이제 글을 보고 암기를 해요. 네. 암기하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르죠. 암기를 하면 돼. 근데 바깥으로 말을 하면 안 나와. 절대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꼭 소리내서 맞아요. 대사를 읊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한우 천따지 이렇게 하고 네, 옛날에 네. 그 네? 그 서당에서 하듯이 맞아요 선배님 그걸 다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어쩔 때는 소리 지르는 거나 이런 거를 뭐 한 100%까지는 아니어서 80%까지는 내봐 어쩔 때는 100% 120%까지 내보고 나서 현장에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연습하고 나면 목이 굉장히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을조리는 대사들이 아니고 다 이제 뭐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막 누구야 뭐 그런데 그걸 갑자기 하면요 여기 골이 띵하죠. 영혼이 이탈이 돼갖고 그 다음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성질을 내고 나면 맞아 맞아. 근데 뭐 노학대를 보통 볶아 먹어야지 슬슬 약 올리고 막 제가 그러니까. 극 중에서 선배님을 많이 이렇게 볶아 먹어가지고 아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상윤 씨 네 되게 좋지 않아요? 좋죠. 오히려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선미님, 원더우먼 보려고 금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희 언니 생매장 하는 씬 CG 아니라 실제로 흙 속에 들어가신 거라고 들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겁이 많이 없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목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덮으니까 흙을 이렇게 막 덮는데 약간 되게 나가고 싶다. 정말 내가 이거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선택이 있죠. 나 못하겠다 도저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 살짝 숨을 쉬면 웬만하면 넘어가지더라고요. 너무 극한의 그런 것도 숨을 쉬면서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 이럴 일이 아니다. 내가 언제든지 구해줄 수 있다. 이런. 그 사실 두려움이 없지 않거든요. 그게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가 사실은 용기인 것 같아요. 이거 흙 속에 파묻힌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은데 아니. 실제로 그게 약간 어택이 살짝 있었거든요. 없다면 이상하죠, 그죠? 그럼요. 근데 한희 씨는 아침잠을 즐겨 들으시나 봐요. 네네. 어저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숨쉬는 얘기. 숨쉬는 얘기. 날숨을 잘 쉬어라. 정말로. 숨을 잘 내쉬어라. 정말입니다, 선배님. 네, 저도 제 핑핑 돌거나 아주 중요한 씬이거나 약간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작은 거지만 대사를 약간 어떡하지 이런 때 숨을 엄청 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슬픈 씬에도 슬픔에 숨을 많이 들어 쉬려고 하고 그 호흡으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머, 저렇게 섬세하게 연기하는지 몰랐어요. 슬플 때는 슬픈 숨을 쉰다. 멋지네. 그럼 대부분은 기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기쁘죠. 기쁜 숨을 굉장히 많이 쉬고. 2820님. 따로 안 쉬어도 돼. 항상 그러니까. 상윤 씨는 좀 더 망가지는 연기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요? 상윤 씨가 그런 연기를 하면 어떨까 정말 궁금해요.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굉장히? 이번 현장에서도 이 승욱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하려고 가끔 그러는데 감독님이 자꾸 막으시더라고요. 너만은 너만은 지금 진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본인 스스로 멋있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감독님 맨날 그러시면서 너는 좀 멋있어줘 라고 맨날 하셔가지고 움찔움찔해요. 감독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네. 조율하시느라고 네. 캐릭터이고. 아이고 0270님 이상윤 씨는 모범생 같은데 집사부 일체 때 전혀 다른 모습 보고 모범생도 일탈을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윤 씨가 했던 일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일탈이요? 일탈? 일탈? 뭐 있을까? 저는 뭐 일탈 현장을 본 사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삶이 일탈이시지 않으세요, 선배님? 상윤 씨가? 아니, 우리 선배님은. 저요? 네. 뭐 저는 근데 상윤 씨가 본인이 이건 뭐 궁금해 하시니까 네. 상윤 씨가 했던 일탈 뭐가 있을까? 글쎄요, 뭐 일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도 최근 들어서는 일탈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우리 상윤 씨는. 바이크 200키에 걸렸는 게 올랐어 아주. 야 진짜 야 엄지 따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나요? 원더우먼에서 슈퍼맨처럼 바이크 너만은 그거 하지 마라 감독님 또 그러시죠. 네, 그 장면이 아쉽게도 스쿠터 타는 장면은 있죠. 스쿠터는 이제 곧 나올 장면에 스쿠터는 인정 안 해주시는 거지 지금. 이 건서님 에라이 퇴퇴퇴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야 하던 장면에서는 온 진짜. 가족이 빵빵 터졌네요. 배우분들은 도대체 웃음을 어떻게 참으시나요? 현장에서 터질 때가 있어요. 못 참죠. 네, 정말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한 100번 수백 번을 연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웃음이 터지지 않아요. 제가 사실 극한 직업 찍을 때도 현장에서는 사실 웃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너무 사전에 리딩도 많이 하고 리허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웃긴 얘기가 한두 번 들으면 웃기지 100번 들으면 사실 안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코미디로 만들까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보시는 분들은 날 것처럼 재밌게 보시는 게 사실은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유 그렇죠. 근데 저기 우리 한희 씨가 그 감독인 것처럼 말씀을 잘하세요. 네? 유재훈님. 세 분 다 암기는 자신 있는 분들이겠지만 NG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누가 NG를 가장 많이 내나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NG는 제가 제일 많이 낸 것 같아요.
아니 미리 아니 자진 신고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자진이 자진 자진 신고. 아니 근데 선배님도 자진. 정말 대사를 맞아요. 정말 숙지를 정말 잘하시는 맞아요. 편이고 NG를 거의 안 내시는 편이에요. 저희 현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선배님들이 NG를 정말 안 내시. 특히 창원 선배님. 아이고 앞창창 하시느라 거기 또 오셔서 또 연기하시느라 지금 거기는 진짜 저는 에너지를요 20%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딱 그 느낌이에요. 20%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20% 좀 많이 준 거 아니야? 15% 아침창에서 한 85% 쓰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15% 남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10% 남기고 5%만 쓰시는 거지. 야 정말 진짜 아니야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아니 정말요? 네. 네. 얼마나 아니 근데 전에 저희 이제 한 해차 촬영 나왔는데 선배님 화이팅 하시고요.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마지막 아주 후반에 극 후반에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선배님 해주시기 때문에. 저 여기까지. 큰일납니다. 본방사수 한적이님. 두 분이 연기하시면서 애드립으로 만들어진 장면이 있네요. 이건 정말 잘 나왔다 감탄하신 장면이 어떤 건지. 저 애드립 그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에서 이제 뭐 상윤 선배가 대본에 없는 행동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액션을. 네네네. 대부분. 이제 한희 씨는 애드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저는 애드립을 되게 못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자꾸 촬영해서 보다가 너무 애드립 대사들이 실제 있는 대사들보다 더 사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보면서 아 되게 멋지다, 부럽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어떤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뭐 잘 살았죠. 좀산 느낌이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다 쓰셨어요. 그거 이렇게 뿌려주고 나서 들어갈 때 한 번 더 뿌리고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다 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애드립으로 하신 거였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애드립을 하는데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 드라마에서 많이 사는 선생님. 사는 편이에요? 네. 근데요 애드립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앞 지금 오프닝을 쓰잖아요. 오프닝을 쓰고 이제 제가 그 아침 그 오프닝에 걸맞는 선곡을 좀 해보고 근데 이제 오지영 PD가 자주 까네요. 그거를. 상처받거든요. 그래도 은근히 그 쌓이면은 오늘은 안 까이셨더라고요. 오늘은 안 까이셨죠. 안 까이셨습니다. 네. 까이실 때 왜 주로 어떤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유가 있죠. 네. 본인도 알고 계시는 거죠. 왜 까이신지. 그렇죠. 네. 어떤 이유시죠? 네. 어떤 이유에서 까인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취조받는 느낌이에요 지금. 나는 아니고 지금 저는. 검사가 됐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저 연주 검사.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같이. 저는 그냥 오로지 록이에요. 이 아침나절에 그냥 맨날 막 뚫어 부시고 뭐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9시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까이는 게 당연해요. 까는 게 더 당연하다. 네, 아, 인정하시는 저 쿨한 모습. 애들립을 하는 거 좋은데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같다. 같네 그러면은. 그건 믿고 이제 애들립 맘대로 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게. 네, 그러니까 엊그제 촬영하시다가 아주 센 애드립을 하셨는데 그건 방송에 나갈 수도 없는 애드립을 하나 하셨죠. 왜요? 재밌었어요. 저절로 너무나 격해져가지고 감정이 욕하셨어요? 아유 그러면 되나? 근데 메이킹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방송에 그래요? 나올 수 없고요. 근데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가 나신 거구나. 네. 화를 잘 내시더라고요. 화내고 짜증내는 장면은 그렇게 잘 살리실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기사입니까? 근데 야, 저 입술이 부르르 떨리시면서 기가 막히네요. 아침장에서 좀 잘해주세요. 아니, 저기요. 네. 얘기 고만을 광고 넘어가야 된대요. 네?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러네. 아유. 어떡하지? 아유. 오늘 내로 괜찮나? 일단 광고?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아침창 가을 스페셜 초대서 원더우먼 두 주인공 이한이 이상윤 씨 오늘 함께 우리 상윤이 우리 상윤이랑 같이 했어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아들로 이제 한번 그걸 전장에서 만났다가 네. 또 이렇게 만나니까 아, 정말 각별해요. 우리 상윤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네. 이게 또 다음에 또 아들이면 다음에 또 우리 한이 아, 이미 그렇게 되신 거 같아요. 아 됐어. 아니요. 근데 한이면은 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미 이름에. 네, 이름에 한이. 여러분 제가 한이. 이럽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눈에서 내 한이 보면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벌써. 아니 오늘 사실 1부에서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왔을 때 맞으시는 게 저랑은 이렇게 어 상윤 왔니 이랬는데 한희 씨 왔을 때는 막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 제가 저거... 발을 불렀잖아요 선배님. 발을 동동 부르면서 세상에 발이 안 보여 진짜. 김태근님 원더우먼이 더블라이프 코믹 버스터잖아요. 와 두 분은 더블라이프를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우 이거 1부에 왔었어야지 우리가 이걸 얘기를 말씀을 다 드렸을 텐데. 뭐 저는 한이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요. 예? 저도요. 네. 김은지님 시간이 너무 잘 나가네요. 오늘 아침 한 시간 더 했으면 좋겠지만 아쉬우면 내일 원더우먼 본방사수로 달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봐요. 언제 이거 연명진님 세 분 너무 보기 좋네요. 라디오 출연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사담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리얼 라디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숙님 일하다 말고 넋을 잃고 봤네요. 이렇게 집중시키는 게 집중시키게 만든 게스트는 두 분이 처음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침증을 빛내주시고 아이고 바쁜 오늘은 무슨 장면 찍으러 가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셔가지고 그 아버지 교도소 면회 가서 이제 하는 얘기들 네, 이제 제가 기억이 완전히 돌아와서 저의 이제 일들을 처리하면서 다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희 아버지의 사건이거든요. 과거 그래서. 옛날? 네네네. 오. 네. 아유, 오늘은 대사는 어때요? 오늘 대사는 소소합니다. 소소? 네네. 아니 크게 해야지 될 거 있으면 여기서 네. 다 하고 가세요. 네. 아 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 진짜 라이브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오늘 선배님 근데 네. 진짜 마지막에 끝곡은 시간이 선배님. 없어요 지금. 아 없어요? 네. 남은 시간만이라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뭐요? 저희가 한 1분 30초 정도 있는데 네. 선배님 이 라디오로 네. 기타 쳐주시면서 네. 기타 라디오 저희만 기타 네. 연습하느라 갖다 놓은 기타예요. 그냥 정말 읊조려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앞친장 가족분들도 아마 그의 이름이었을 거야. 아이 그걸 아니 산울림 노래 중에서 느닷없이 현장에서 산울림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거 뭐예요? 그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리버리하다가 어나 아무 전혀 쓸 거 좋은데 했더니 너무 그 좋더라고. 또 그거 계속 그거 부르고 다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저 그냥 끝곡으로 부르고 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끄럽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 눈동자 신비한 빛을 바라고 있네.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고향 을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 이분 참고로 여러분 여름이었을 거야. 우리들은 숲가에 앉았지. 에러.